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황금과 같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지자이기도 하며 노사사인 사무엘이 그의 많은 경륜을 뒤로 한 채 은퇴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은퇴할 때, 또 유언을 할 때에 가장 애끼쓰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완전히 일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사사의 일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그는 나중에 사울도 꾸짖고 다윗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정치적인 힘을, 재판하는 힘을 이제 사울에게 이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은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 마지막 기도, 모세의 마지막 유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사무엘의 말에 의미심장한 교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자 큰 우레와 비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사무엘에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자 우레, 비,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협하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무지몽매하게 왕을 구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왕을 구하지 말라 하셨고 사무엘도 이미 말했으나 그들이 고집을 피웠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생기면 검찰은 그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을 조사해서 컴퓨터를 압수합니다. 컴퓨터 안에는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바늘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읽어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오겠다 싶으면 그것을 지웁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컴퓨터에 한번 입력된 정보는요, 뭐 지우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로그 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불에 태우지 않는 한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억눌렀을 뿐이고 내 스스로 잊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듯 하는 말을 언젠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딱 기억해내서 우리를 놀래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19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알고 있어도 왕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불신자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란 그냥 아니 불,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교회의 정의는 불신자란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도 믿지 않기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믿을 만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는 불신자이죠. 그 불신자란 그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설득도 당했고 정보도 있는데 믿지 않기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거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사무엘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왕을 구했고 지금도 인간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런 말을 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제사에 응답하셔서 우레를 허락하시고 비를 허락하시고 뭔가 두려움을 주실 때에만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연순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큰 바람 가운데 들었습니까? 지진 가운데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죠. 낙심한 엘리야가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레와 비는 한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후의 삶을 통해 고요한 가운데 내가 무슨 악을 범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번에 그 개혁신보에 바로 박 목사님의 이 본문에 대한 주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비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눈앞에 지금 큰 일이 벌어지는데 당장 무섭잖아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회개는 뭡니까? 기독교적인 회개는 뭐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세기에 유명한 교부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똑같이 선생으로 존중하는 자요. 우리 신앙에서 큰 도리를 놓았고 바울의 믿음의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에게 전해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때는 남봉꾼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죠. 그가 어릴 때 자기가 살았던 북아프리카에서 배설이를 했습니다. 배설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훔쳐먹는 것은 맛이 있어요. 배설이를 하는데 아직 배가 익을 때가 안 된 거예요. 배가 떫은 거예요. 식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많이 배설이를 해고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도 안 고팠어요. 그래서 딴 것을 돼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써요. 주님,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저의 죄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써요. Deus ecce. 하나님 보십시오. Coro meum.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마음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배를 딴 것이 아니요. 그저 그냥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했다는 그 쾌감이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거 좋아서 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일 가운데 그저 무서웠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어거스틴과 루터가 한 것처럼 주님, 이거 내가 진짜 좋아서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열매가 썩은 것은 열매가 풍파를 겪었기 때문이 아니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음을 건드리는 기도를 올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만 엎드리는 무지몽매함을 없애버리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에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너희들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과거에 이집트 가마 그 옆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그랬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이 머리의 이 시스템은요,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억을 좋아하잖아요. 과거에 그게 좋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쁜 것은 스스로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좋고 추억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노예 생활하던 데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사들을 세워서 얼마나 보호해 주셨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경외하고 진실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늘 우레와 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 우레와 비가 떨어지는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해야 된다. 지금 사물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늘 이벤트를 해주고, 늘 무릎을 꿇고, 늘 풍선을 던져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죠. 남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잠자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부부이기에, 늘 우레와 비만 가운데, 비가 떨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가르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범하는 죄. 사실 은퇴하는 사무엘이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그가 무슨 큰 죄를 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터이니 오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이나 늘 우레와 비가 있지 아니할 터이니 고요한 가운데 주님 의지해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소울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JMS라는 시를 썼어요. JMS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었으나 북한군은 34살의 김일성과 그를 비유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 선생님은 남았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민들도 여기에 있는 백성들도 불쌍한 이들이니 이들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믿음으로 내려온 사람도 잘한 것이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잘한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60을 넘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조선에 있는 평양 호텔에서 상봉을 합니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피아노를 좀 쳐주십시오. 연주가 되는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부인에게. 이 봉투를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마치 유품과 같은 것이죠. 그 봉투에는 조아시 자노님의 이두 발, 머리카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인은 여기 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거기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국립현충원에는 조아시 자노님의 묘에는 시신이 아닌 두 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좀 구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사충성,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을 드렸으니 끝까지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북에 남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마지막 호흡을 들이키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숨이 넘어가실 그때 어떤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악이 그에게 전가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고요하게 두셨습니다. 고요하게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몫이 무엇입니까? 이 눈에 아무 좀 간이 배어도 때로는 뭔가 좀 눈앞에 큰 불빛이 보이고 뭔가 기가 막힌 바람이 불어주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 한 가닥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 것이니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사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얼마든지 이적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도 충성케 하옵소서. 벌어지는 일에 상관없이 큰 일 작은 일에 상관없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멘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중동에 있는 예멘, 남부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더 큰 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소서. 우리 예멘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때그때 엎드리는 것뿐이오니 아버지 고요한 가운데 더욱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과오를 범치 않도록 이 역사적 기록을 주셨사오니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본 말씀 붙들고 예멘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간증, 기가 막힌 후원, 기가 막힌 도우심을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뇌우도 잊지 않고 비도 잊지 않고 벼락도 잊지 않고 큰 소리도 잊지 않은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셨고 여전히 인도하셨사오니 저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명의 교리들을 잘 붙들어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때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가고 때로는 잘못된 신에게 무릎을 꿇기도 하며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우상에게 절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는 고백하면서 한 가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회개하고 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 신선한 인도하심, 새로운 마음의 깨어짐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멘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위 가운데에 하나님 안정을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건강